에코백만으로 커리어온 포켓몬으로 코스프레? 이게 따라 큐. 이 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 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게 다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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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구석 코스프레 틀린지 니코절 심사위원이자 MC 바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을 맡은 민선아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비밀 게스트 분이 계세요. 박수로 맞겠습니다. 비밀 게스트 박은혁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랜덤 채팅의 그녀를 그리고 있는 박은혁이라고 합니다. 와. 사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비밀 게스트라고 하기에는 우리 셋이 방송한다고 이미 사전에 다 홍보를 했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이제 아, 비밀 게스트 바뀌어서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뒤늦게 아니 근데 비밀은 나한테만 비밀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한테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한테라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행사 장소와 시간과 옷 복장 이런 것들을 다 비밀로 해줬어요. 네가 비밀이 됐으니까 어쨌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었어요. 아, 비밀 게스트가 여러분한테가 게스트가. 아니고 세 번째 심사위원에게 이게 비밀이었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리 집어쳐.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방구석 코스프레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구석 코스프레 챌린지 참여합니다. 자, 자 일단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신체 부위와 매직 가성비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성형수는 또 한예지. 이런 경우 근데 안타깝게 탈락입니다. 왜죠? 재미가 없으니? 아닙니다. 너무 조커리였냐? 아닙니다.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했다는 포스트잇에 BICOF 그다음에 자기 닉네임이나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수상작에는 붙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발하게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코스프레 뭐죠? 젓가락 두 개로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 약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두꺼운 매직으로 칠했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굳이 볼펜으로 불펜으로 근데 노력을 보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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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점수 드릴게요. 이번 안녕하세요. 아, 모조. 동료 작가님 네, 그렇죠. 아니십니까? 네, 모조의 일지라고. 네, 모조의 일지, 모조 캐릭터. 코스프레 모조. 아, 좀 아, 라임을 아, 맞췄구나. 나무젓가락과 팔꿈치가 되죠. 팔꿈치야? 네. 아, 여기 원본이 있어요. 이게 원본 캐릭터고요. 진짜 똑같네. 아니 나는 너무 기발한 게 풀어트려가지고 각도를 맞췄어. 디테일이 디테일해요. 자 이렇게 인증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인증을 하신 분들만 저기 한 거예요. 골판지 전사 판테온 등등 앞치마에다 뭘 붙이고 있어요. 오 이게 저가 코스프레의 그 진 면목이거든요. 저가지만은 손이 금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거거든. 잠깐만. 잠깐만. 끈끈까리 네. 그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재밌게 잘 봤어요. 니코절 도전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또 살색이에요. 보니까 다 칠하신 게 아닌가. 이거 다 칠하셨다고? 보통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이거 머리가 너무 좋은 게 파마하는 그거 아닌가? 뭐 헤어팩 이런 거 같아요. 와 굉장히 기발한데? 다음 조커 뽑기. 도마를 하신 거고요. 진짜 저가네. 그러니까 아예 진짜 저가 코스프레네. 참가자분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차차 때리고 싶은 정도의 그 느껴져요. 자 이제 누가 쓰레기지 인정하셨고요. 인증까지 어딨죠? 흰 덩어리 종량제 봉투를 코스프레 합니다. 이거 아, 뭐, 이 앞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거? 의외로 이 앞에 있는 거면 정말 보컬. 이거 이거 같은데? 아 이거 무릎이고 다리야? 종량제 봉투를 코스프레. 나 헷갈리는데 지금 이걸 코스프레 영역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 카메라 각도를 보니까 혼자서 쓰레기 코스프레 하시는데 이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너무 마음 아프다. 혹시라도 수상을 하시게 되면은 이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짱 코 스프레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벌써 제목이 코. 중요해. 어우야. 이게 중요해. 콧구멍 속이 깨끗하시네요. 여기 털이나 코딱지가 있었으면은 제가 혐오 점수를 좀 깎으려고 했는데 기괴하다. 하지만 더할 나이 없이 형이에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다음은 진머리 코스프레. 무슨 말 진지하시다. 지금 진지하세요. 웃으면 안 됩니다. 맞을 뻔했어. 아니구나. 진회축. 참 잘 알고.
뭐야? 어, 시찬 줄 알고. 겐지가 함께한다. 어허, 웃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기발하네요. 마스크 두 개를 하고 그 틈을 겐지 저거로 해놨어요. 오, 눈 두 대 때리고 보면 비슷하다. 오, 비슷한데? 어몽어스 코스프레, 낭낭. 흰색 어몽어스를 코스프레 하셨나? 휴지 뒤태에 봐. 오케이, 좋았네요.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아, 무드? 아니, 너무 당황스럽던 게 뭐냐면 너무 되게 잘생 보이신데 요 코스프레보다 여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게... 아, 본인을 홍보하시기 위한 그쵸. 큰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에코백만으로 허여운 포켓몬으로 코스프레? 그래? 이게 따라 큐. 자, 일단 인정하셨어요. 에코백에 일단 그리신 거예요. 이 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 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게 다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리 뭐야 이거? 발끝 봐. 저 다리가 각선미가 아니 잠깐만 이거는 이건 노렸다. 코스프레를 빙자한 자기 몸매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건 노렸다. 자기 다리를 보여주고 싶었어. 굉장히 다리 라인이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따라큐는 진화했다. 진화를 한 것 같긴 해요. 진화. 감사합니다. 한때 한국을 흔들었던 국산 만화 코스프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애쉬비 리버.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리버 캐릭터, 에벌레 캐릭터 그거 말하는 거죠.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코스프레를 했다고 합니다. 제작 비용이 놀랍게도 0원. 집에 있는 걸로만 하셨나봐요. 여기 뼈 된 것보다 보인다. 아 어떻게 될지 보인다. 자, 박스와 큰 틀을 만들어 주었고요. 가족 있는 게 좋다. 오 뭐야? 오 잘했다. 아 근데 아쉽다. 조금만 테이프 더 많이 붙이지. 여기 리버처럼 티셔츠도 발사할 수 있어요? 장야. 손 보인다. 진짜 하찮게 날라갔다. 생수병 라벨을 이용해서 던지고 있는 손 보여요. 제가 장담하는데 기존 리버보다 훨씬 느릴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혜원이 형 나 1등이지? 조회수 좀. 스스로 뭐지? 1등을 자부할 수 있는 작품인가 봐요. 와나나를 코스프레 했나 봐요. 왜 코는 또 뚫어? 자기 코를 진짜 하려는 건가? 아 코를 만들어서. 야야 제 코가 오똑해서 날카롭다. 베이겠네요. 진짜 이게 너 이러고 공공기관 가면은 신고 당하고 잡혀가. 아니 진짜 밖에서 찍은 거야. 아니 친놈 아니야. 진짜 야외에서 찍었어. 어떻게 이걸? 너무 끔찍해. 자체 모자이크 너무 고맙고요. 정말 현실 반영되었군. 멈추가요. 멈추가요. 자 다음은 디그다의 진실 코스프레. 이거를 하려면 이걸 하려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웬만해서 못한다. 너 만드셨어요. 이분도 자신의 특이점을 잘 살린 케이스네요. 와 대박이다. 야 너도 만화 그려서 알잖아. 만화 캐릭터 그릴 때 근육 제일 이쁘게 그릴 때 그리는 체형이 딱 이런 체형이야. 맞아 딱 이렇게 그려. 와 대박이다. 아니 겨드랑이 털털 밀었어. 디그다 하기 위해서 밀었나? 간단한데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코스프레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도쿄골 카네키긴. 아 이거 유명한 캐릭터 아닌가요? 야. 와 이거를 했다고? 야 이거를 홍고추로 이렇게 나 여기서 점수 확 올라갔어요. 와, 이거 잠깐 누가 찍어준 걸 거 아니야. 대박이에요. 좋았습니다. 요괴워치 중에 가장 억울한 요괴는? 요괴워치 모르는데? 나도 요괴워치 이런 거는 약간 그 대중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엄청 닮아야 돼 이거는 진짜. 그래도 굉장히 인기 있는 인면견? 라면을 끓여요. 짜파게티를 만들고 맛있겠다. 먹고 싶네. 배고파.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와, 나 이거 모르는데 대단하다. 뭔지 잘 모르는데 대단하다. 모르는데 대단하다. 똑같다. 이거 모르는데 대단하다. 야 이거 인정할게.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놀라워요. 저는 진짜 여기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거라고 사실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단박에 깨져버리네요. 야 대박이다. 야 왜 억울한 요기냐면 하는 짓마다 잘못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경찰한테 잡혀갔는데. 아 약간 나쁜 짓 하는 아저씨처럼 생기긴 했어요. 약간 탈모인들의 우상 마이에스트로 진해단 지단? 지단을 어떻게 코스프레야? 머리 모양만 저거 한 거 아니야? 펜시 페이퍼 코를 외국인의 코를 만든 거 같아. 제코 아니에요. 오케이. 노란 제코라고 닭 제코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가면을 만든다고? 자기 얼굴에 한 게 아니고? 지단을? 근데 이러면은 비슷할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비슷한데? 비슷한데요? 어, 묘한데요? 뭔가 비슷한데. 유니폼 자체가 만들었어. 자기 아니고. 야. 아 진짜 지단의 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 야 그림까지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분이 있네. 자 1000% 완화나 코스프레. 나는 내가 나왔다 하면 좀 불안해. 1000%면 그냥 형 그 자체가 되는 거 아닌가? 나보다 10배 나였지. 불안한데. 매직. 매직. 얼굴에 그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한 거야? 아니 얼굴에 그리면 되잖아. 왜 굳이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이거 기계해. 이거 기계해. 아니 내 손 내 팔이 관자놀이에서 나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림 잘 그렸어. 이거는 제가 완화나 그린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어, 동그라미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훌륭해요. 니코쩔 독립일기 작가님 코스프레로 도전. 작가님. 잘 그렸다. 아 카메라 각도 좀 숙여주지. 이렇게 하니까 좀 변태가 쳐다보는 거였잖아. 묘하게 다르다. 각도가 식당을 좋아해. 뭐 이런 느낌 있네. 여기 이런 디테일까지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마법 톤자몽 손오공 코스프레. 손오공? 야 할 말을 잃었어 잠깐. 코트가 저는 이 코스프레 되려면서 기대보다 이상이었던 게 뭐냐면은 참가자들이 자신 아끼지 않았다는 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 매너까지 아주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왓짱 이모티콘 코스프레. 이거 진짜 칠한 것 같은데? 어 이쁘신데? 이랬던 쌩얼에. 아 진짜 칠한 거였어? 와 대박. 야. 와 직접 칠한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잘 봤었어요. 아 이분도 코스를 따로 하시는 분이구나. 원래 인스타 홍보도 이렇게 남기신 분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들어가서 또 팬들이 되어주시고 뭐 투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어린 친구가 굉장한 용기를 냈어요. 아 이상해! 아니 그게 미친놈이야. 나가지 말라고 제발 집안에 만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사실은 오래 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 왔다고. 제 편집자입니다. 찐이네. 찐이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